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한 권으로 합격하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어준 프린트물을 보게 되면 위생사 국가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네모 1번을 보는 건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된다고 써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기와 실기를 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날짜를 이제 국시원에서 공지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위생사 시험이 공지가 나면 실기, 필기를 같은 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나눠서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그 과목과 그 다음 문항수는 아래 있는 내용 있죠. 양가로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과목은 공중보건학 몇 문항이냐 그러면 과목수가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충학,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위생관계법령 그랬지요. 근데 위생관계법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법이 종합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없어진 게 아니고 공중위생법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웃기는 시험들이 또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단속, 단속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있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상한 것도 한 문제씩 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계법령이라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관리법, 감염병예방법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물관리법, 폐기물, 하수도 그러면서 이게 법뿐만이 아니고 법, 시행령, 그 하위 법령이라는 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한 시간 걸려요. 따라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한 권으로 합격하기는 짧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요약이에요. 거기 우리가 내용이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 효과가 있나 이게 머릿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 책의 내용은 머릿말에 있어요. 머릿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볼 때 두껍단 말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1000페이지 넘고 필기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전공인 학생들 같은 경우 쉽지만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놀다가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총정리 파이널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이널 코스를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울 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사륙판 필기 따로 실기 따로 해서 120시간, 110시간 정도 찍어놓은 그거가 OT를 학원에서 전부 그냥 무료로 한 3, 40분 찍은 거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관여하고 이런 것들 자세히 말할 수 없고 과목만 대충 얘기하고 문항수만 말씀드리고 바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위생관계법령에서 다섯 가지 과목이 우리가 필기인데 문항수는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학은 옛날에는 상당히 40문제 막 이랬었는데 지금 35문제 오지예요. 오지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하나 찾는 거 객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문제가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학은 50문항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학은 몇 문제가 되냐면 40문제 위생곤충학은 우리가 보게 되면 30문제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령 같은 경우에는 25문제 이렇게 해서 거기 합격자 기준도 있죠. 100점 만점 기준이에요. 우리가 공중보건학도 35문제지만 100점 만점 그 다음 환경위생학도 50문제지만 100점 만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한 문제당 문항수가 많은 건 점수가 낮지요. 그러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객관식 오지예요. 그림이 주로 위주로 나오는데 그 필기와 우리가 보게 되면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따로 실기 따로 가르치게 되면 사람이 들게 되면 우리가 혼선이 오고 이해를 잘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생사는 특이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실기 따로 필기 따로 선생이 틀리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필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기에 나는데 그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지만 이론을 그러니까 쉽게 필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실기를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기 그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곤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날개 같은 거 파리 같은 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파리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난다는 건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파리는 첫 번째 예를 들어 파리에 날개 쪽지를 하나를 띄워다 놓고
어떤 팔이냐, 쉽게 지팔이냐, 아니면 뭐 아기 지팔이냐, 쉬팔이냐 이런 걸 찾는데 오직 객관식으로 해서 찍는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과락 없이 40문제 중에서 60점만 맞으면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필기는 과락이 있어요. 그 합격자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실기는 환경위생학, 먹눈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40문제에서 일명 100점 만점으로 본다는 거죠. 합격자 기준은 필기가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아까 그 위에 있던 필기 과목 공중보건, 환경위생,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 위생관계법령 중에서 전부 합쳐서 과목마다 60점 이상 맞은 평균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 하면 6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0점을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이 30, 우리가 이상과 이하도 이런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이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이 38점 나왔다. 그럼 이게 4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것은 39점 맞으면 합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이 70이 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이 우리가 보게 되면 70이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 과락 과목이 있다. 그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필기도 떨어졌다 그러면 실기가 예를 들어서 만점 맞았다 그래도 불합격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론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실기 따로 필기 따로 찍어놓은 그거에 항상 OT가 학원에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매 이거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울 테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실기는 과락이 없다는 것이고 수업 진행 방법은 크라운 출판사 교재를 할 건데 한 권으로 합격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권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기 앞에 수록해놓고 실기를 수록해놨는데 말 그대로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론 문제 일명 필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한 6회 정도가 있지요. 거기 이거를 풀고 그 다음에 실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도중에 말씀드리고 또 아까 되겠다시피 우리가 또 해마다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찍은 거에는 길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펴보시는 거냐면 책에 우리가 십몇 페이지가 있지요. 목차부터 볼까요?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목차는 거기 12페이지 있지요. 위생사 필기 요점 정리가 있지요. 한번 12페이지 열어보실래요?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 위생관계법령 있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생관계법령 가서 이제 뭐 합격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 안 되고 누구는 볼 수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OT에서 요약하는 그 강의 중에서 하면 너무 지겹고 그 다음에 요약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실기도 실기 문제에는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 실기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만 났는데 문제만 가지고 요것만 외우면 되느냐 본인들이 알 수 있으면 능력 있으면 보는데 필기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실기를 못 풀어요. 못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풀 수 있는 거. 어떤 학생은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필기는 쉬웠는데 실기가 어려웠다. 그거는 필기를 이해를 못하고 괜히 속된 말로 뻥을 치는 거예요. 필기가 기본이 되면 실기는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는 항상 필기가 기본이 된 다음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기편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단위는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럼 문제가 바로 공중보건학부터 이제 순서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가요?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제 한 6시간 정도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보건학만 쭉 하면 너무 지겹지요. 그렇죠? 이 공중보건 그 장수가 이론이 요약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총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장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 끝나고 바로 문제를 공중보건 풀 건데 공중보건학만 얘기하면 너무 지겨워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본인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가 공중보건학 한 3시간 정도 한 다음에 우리가 환경위생학을 하고 이러는 게 더 덜 지겨워요. 과목이 바뀌면 덜 지겹다는 거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페이지를 보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보세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를 풀 때나 또는 어떤 과목을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듣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라는 파트가 있고 B라는 파트가 있는데 A라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광대하게 양이 많아요.
따라서 듣는 사람도 지겹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지요. 1학년 때는 무지 어렵다가 나중에 2학년 되면 1학년 꽤 쉽지요. 그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페이지에서 요만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30페이지 가서 조금 더 늘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어딘가선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질문하시는 게 서로가 덜 피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듣고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줄 치면서 오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실강을 안 듣고 동영상 듣는다도 듣는 학생들이라도 항상 아 나는 우리가 이것만 듣고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복습을 바로 시간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한 시간 끝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입력시켰던 그것이 우리가 45%를 까먹는다 그래요.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90% 이상 까먹는 게 인간의 두뇌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증 시험은 모든 국가에서 보는 자격증 시험은 너무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돼요. 60점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법교 가서 얘기했겠지만 60점 맞고 합격해도 과락만 안 나오게 하고 60점 맞게 합격해도 자격증 나오고 100점 맞아도 자격증 나오는데 굳이 뭘 머리 아프게 100점 맞으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것들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려도 돼요. 왜냐면 재탕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생사나 국시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은 문제 은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60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하기 쉽다 그럼 여기서 한 80점 맞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은 조금 공학 같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한 60점 맞으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뭐가 되냐는 식품 같은 건 더 짧아요. 법규는 하면 100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능력에 따라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라면 거기다가 많이 외우고 평균 60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과락만 면하지 않게 하면 돼요. 근데 환경위생학은 조금 어렵지만 과락이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위생사는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강의 들으면서 떨어졌던 학생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벌써 50점 맞았네. 10점 끝까지가 못 올리겠냐고. 한 시간 수는 참 몇 시간 배정됐냐면 한 30시간 배정됐 30시간 정도 할 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실기 필기 다 합쳐가지고 한 건으로 가 이렇게 진행되니까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이걸 이제 따로따로 듣기 전에 필기 따로 실기 따로 듣기 전에 여기 머릿말에 있다시피 들어도 효과적이고 총정리라고 생각해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내가 쓴 거지만 잘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에 거기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은 시험 대비를 항상 문제의 답을 찍을 때 공중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중목욕탕은 혼자 가요? 여럿이 가요? 여럿이 가지요. 그러니까 답을 접근할 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질병이 퍼진다 그러면 이게 남한테 퍼지는 질병이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안 옮기지요. 그러면 죽는율로 말하면 죽는 걸 치명률 그러죠. 암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설사가 죽진 하지만 죽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생제 치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무서운 병이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암이 더 무섭지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는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해서 답을 찍을 때는 암보다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보건사업을 해야 될 질병 찾으라. 첫 번째 암, 두 번째 세균성 이질. 세균성 이질은 설사가 쭉쭉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면 암을 찍는 것이 아니고 세균성 이질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균성 이질은 남한테 퍼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균성 이질이 걸렸다. 화장실에 갔다 왔을 때 설사가 쭉쭉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일 처리하고 손을 대변 처리하고 나서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나오죠. 그렇죠? 나왔는데 내가 이제 손을 씻고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고리 잡아놓은 거기에 대변을 처리하고 나서 그 손을 화장실 안에 세면대가 있지는 않잖아요.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고리를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볼일 처리하고 나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가 나고 나중에 피똥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질병이 세균성 이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보건사업을 해야 될 것 찾으려면 세균성 이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퍼지는 거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접근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목욕탕은 여럿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탕은 뭐가 돼요? 혼자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보건학 우리가 의미는 봤고요. 그 다음 공중보건학의 발전 단계 그래야 되고요. 보건행정학의 발전 단계 그래야 돼요. 그럼 순서를 거기 와보세요. 첫 번째 내가 얘기하는 순서는 중요하게 푸셔두시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줄을 치면서 따라오세요. 그럼 첫 번째 고대기,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기. 중세기 그리기도 하고 중세 그리기도 해요. 고대기 그리기도 하고 고대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명기. 여명기는 말도 여러 말을 해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그 다음에 산업혁명시대예요. 그럼 산업혁명시대라는 걸 머리에 잘 생각해두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농사짓는 그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우리가 굴뚝산업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구로공단에서 뭐 공장에서 어쩌고 직공들이 어쩌고 그랬던 거 있죠. 80년대 70년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영국으로 런던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뭐에 대해 신경 쓰는 거냐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공중보건학에서 신경 썼을 것이고 빈부차도 났을 것이고 공해 쉽게 말하면 매연이나 오염물질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대기 일단 순서부터 중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명기. 여명기 꼴 요람기 이꼴 뭐라 그리기도 하는 거냐면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또 근세 그리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다음 줄 보게 되면 확립기가 있지요. 확립기는 근대 그래요. 그런 다음에 발전기는 현대 그러는 건데 그럼 순서를 어떻게 올 것인가. 공중보건학의 발전 단계는 첫 번째 고대기. 그런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기. 중세기 이꼴 중세 그리기도 하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때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를 무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퍼뜨린 거예요. 1347부터 1348년 그 사이에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죠. 동양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동방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중국 그쪽에 이제 몽골인 이런 소리 들어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인인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세계사에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세계사를 강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동방에서 유럽으로 이거를 정벌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침략을 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린 건데 패스트는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냐 그러면 쥐 알지요? 쥐에 붙어있는 벼룩이 있어요. 벼룩이 어떤 색이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책상에 진한 밤색 있지요. 이 징기스칸이 우리가 그쪽으로 그 유럽을 정벌하면서 쥐에 붙어있는 쥐벼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쥐에 붙어있는 벼룩이 있는데 벼룩이 진한 밤색이에요. 그래서 곤충 시간에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실기에서 맡아놓고 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 100배를 떼어요. 그런데 크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나 어렸을 땐 봤거든요. 참깨 알죠? 깨소금 만드는 참깨. 그래서 참깨 같이 그렇게 크기가 고만한 큰 거는 그만해요. 작은 거는 그거보다 작고 근데 색깔은 밤색이에요. 근데 참깨처럼 우리가 우윳빛 나는 건 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패스트를 옮긴 것은 쥐에 붙어있는 쥐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벼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벼룩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간신처럼 숙주 선택에 엄격하지 않아요. 숙주라는 것은 자기가 빨아먹고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곤충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숙주라는 건 자기가 이제 붙어 사는 그 동물을 뜻하는 건데 숙주 선택에 엄격하지가 않아요. 벼룩은 쥐가 죽으면 얼른 사람한테 튀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딴 데로도 뭐 개한테도 가고 닭한테도 가서 숙주 선택이 엄격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간신 같은 그런 곤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그 시대가 중세예요. 그래서 왜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게 우리 유럽에서 나오는 중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새카맣게 되고 이랬던 거 봤지요. 그게 일명 패스트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트 이꼴 우리가 흑사병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까지 다 얘기를 못할 텐데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랬던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스트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패스트가 있겠고 폐패스트가 있는데 선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새카맣게 된다고 해서 일명 흑사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유명한 중세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냐면 요람기. 요람기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 요람기 이꼴 발전기. 요람기 이꼴 발전기가 아니고 요람기 이꼴 여명기. 이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산업혁명시대 이꼴을 근세 그리게 돼요. 근세 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 이 우리가 고대나 중세는 연도까지 정확히 올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1500년부터 1850년까지 대충 바로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연도 같은 것들을 국사도 아니고 세계사도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충 윤곽을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황립기가 있죠. 황립기가 있어요. 황립기는 일명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근대 그래요. 황립기를 지나서는 우리가 발전기 그래요. 발전기는 이꼴 현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순서를 찾으려면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요람기, 이꼴 여명기, 이꼴 산업혁명시대, 그 다음 황립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발전기 그런데 발전기는 1900년 이후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20세기죠. 지금은 21세기지만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대와 근세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 뒤가 근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순서를 찾으러 할 때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여명기, 그 다음에 황립기, 발전기 이렇게 순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근세, 근세지요. 그런 다음에 근대, 현대 이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순서부터 중요 표시했고 여기 고대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 고대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이제부터 볼 거예요. 그럼 고대는 히포크라테스 그 영어가 히포크라테스가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일명 대표적인 학자인데 여긴 없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은 건강하다는 것이 네 가지 그 액체가 있는데 이게 균형을 맞았을 때 건강하다 이 소리예요. 뭐가 되냐면 사람은 뭐가 혈액, 혈액이 있죠? 혈액은 끈끈하지요. 점액, 흑담즙, 황담즙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히포크라테스 전제해 보게 되면 장기설이라고도 있는데 그냥 여기 없으니까 이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료판 따로따로에는 그러니까 필기 따로, 실기 따로 120시간 찍는 거에는 그거 자세히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느 시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고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우리가 제자가 갈렐러스 그러기도 하고 갈렌 그리게 돼요. 하이진 일명 위생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렐러스 그리기도 하고 갈렌 그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일명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갈렐러스가. 그리고 동양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위생이라는 말을 썼냐 그러면 여기 문제에 가서 있을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동양에는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장자라는 학자가 우리가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거예요. 동양에서. 그래서 아마 위생서에서 한번 났을 거예요. 동양에서 위생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장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은 핵가족 때에서 학생들이 잘 모를 수가 있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니면 사극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종갓집 있잖아요. 종갓집에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집의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 있죠. 맏아들이 장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장자는 삼촌보다 더 위에 서열이에요. 서열상. 우리나라 옛날 유교사상일 때 그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동양에서는 장자가 가장 위생이라는 가장 이제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왜 종갓집 같은 거 뭐 제사 진행할 때 장자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 장자가 위생이라는 말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참고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세 때 보세요. 중세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이 돌았지만 나병 이꼴 뭐가 돼 한센병이지요. 그 다음에 흑사병도 돌고 후진국일수록 전염병 쉽게 전염병과 감염병은 우리가 보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으면 같다고 봐도 돼요. 감염병이라는 건 원래 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감염병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괜히 설명한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진도 못 나가는데 감염병은 쉽게 말하면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전염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페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일본내염 들어봤죠. 조금 이따 이제 여름 되게 되면 우리가 일본내염 있잖아요. 일본내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기가 옮기는 건데 우리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내염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내 옆에 온다고 걸리진 않아요. 그러면 균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난 거지만 전염이 되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옮겨지는 질환도 있지만 안 옮겨지는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소화기나 호흡기는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후진 국가일수록 많이 유행을 해요. 사극에서 보게 되면 역질이 돌았다 이랬을 때 세균성 이질이나 뭐 장티푸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나 뭐 이럴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전염병이 유행을 했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흑사병 이꼴 패스트 돌고 천연도 있죠. 천연도 이꼴 두창 그 말이 천연도 이꼴 두창
또는 본인들이 할머니가 얘기한 마마가 천연두가 되는 거예요. 이따 부분하겠지만 제너가 중두법을 개발하면서 백신을 이제 요즘 예방접종하잖아 이러면서 뭐 없어졌지만 지구상에서 박멸됐지만 상당히 치사율이 50 내지 70-80% 되는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돌았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홍역도 있고 디프테리아도 있고 이게 있는데 전염병이 많이 유행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패스트 있죠. 중엽시 드시고 패스트 있고 흑사병인데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134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외우는 게 더 쉬운 게 있어요. 1, 3, 4, 7부터 1, 3, 4, 7 이러면 금방 외워지는 1, 3, 4, 7부터 1, 3, 4, 8년까지 1, 3, 4, 7부터 1347년부터 1348년 그러면 안 외워져요. 1, 3, 4, 7부터 1, 3, 4, 8 이것이 일명 14세기 14세기 중반이 되는 거죠. 중반 때 징기스칸이 징기스칸 패스트 중엽시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 징기스칸은 몽골인이에요. 말치는 그 목동이었잖아. 이 사람이 꿈을 크게 갖고 누구한테 유럽을 몇 번 정벌했잖아요.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21세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후회가 많은 것이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많이 뿌리고 간 사람이 징기스칸이라 그래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를 죽였는데 책마다 조금 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런 책도 있고 또 3분의 1을 죽였다 그거예요. 그럼 3명 중에 한 명은 자고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50% 이상 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패스트가 일명 퍼지면서 왜 유럽 같은 경우는 다리 안 나건너 너네 나라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따라서 검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징기스칸 패스트를 옮겼는데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중엽시에 드시고 징기스칸 있고 유럽 4분의 1 그럼 4분의 1 중엽시에 드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곤충학을 한단 말이에요. 과목이 이제 순서대로 할 건데 왜 내가 아까 위생사는 한 사람이 쭉 가르치는 게 더 유리하냐 그러면 중복이 돼요. 상당히 중복된다고 공중보건학과 위생곤충학도 중복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또 환경위생학도 중복되고 식군도 중복돼요. 그래서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따로따로 나눠 가르치게 되면 중복이 많이 되니까 시간만 더 많이 들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곤충학 가서 이렇게 나게 돼요. 예, 지구상에 전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 찾아라. 벼룩이 옮기는 거. 그럼 못 찾는 거예요. 패스트 이렇게 찾는 거예요. 4분의 1을 죽였던 그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을 죽였던 패스트 중요 표시했고요. 다음 줄 보게 되면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해서 유럽에서 그래서 이것이 검역제도의 시조가 된 거예요. 검역제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검역제도라는 건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 인천 외국으로 가려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거가 있지요. 그래서 공항에 그럼 외국으로 나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거가 공항이 있죠. 그 다음에 배로도 갈 수 있죠. 배 타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항구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육로 지금 북한이 막혀서 그렇지 우리가 북한이 안 막혔다 그러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저 러시아를 가서 러시아로 가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면 공항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 바다 들어오고 나가고 육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우리가 패스트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검역 대상지를 할 건데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 그 다음에 뭐가 황열,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동물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뭐가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 여섯 가지를 외워야 돼요. 조금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거를 우리가 검역 대상 질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시험해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역 대상 질병 내가 읊었지요? 콜레라, 그 다음에 패스트, 황열, 그 다음에 사스, 동물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렇게 외우라 그랬던 거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이게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해마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검역 대상 질환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질병 찾아라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검역 대상의 시조가 됐던 질병 찾아라 그러면 또 패스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40일간을 우리나라로 오지 마시오, 너네 나라도 그냥 있으시오 이렇게 유럽에서 했던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했던 이것이 일명 우리가 패스트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검역이 된 시조가 유래가 된 거예요. 무슨 뭐 전설의 고향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검역 제도가 유래됐다는 것이 어느 시기예요? 우리가 중세 때지요. 뭐 어떤 질병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검역을 설치했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중세 때 중요한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세 때 뭐가 된다? 패스트가 되는 거죠. 패스트가 되는데 이것은 뭐가 돼요? 검역의 시조가 된 거죠. 검역의
시조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 표시하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명기 때는 산업혁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런던을 런던으로 모이다 보니까 쉽게 본인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서울인 학생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시골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울을 왔단 말이에요. 대학을 말 그대로 유학 온 거죠. 지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게 와보니 지방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쉽게 우리가 보기에 환승역 같은 데 보게 되면 만약에 차가 한두 대 안 왔다면 미저 터지지요. 우리같이 등짓조만 사람은 터져 죽잖아요. 그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농업사회에서 굴뚝산업으로 된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는 2차 산업이 됐다는 거죠. 그럼 농사 짓는 것보다는 굴뚝 쉽게 공장 다니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런던은 런던으로 모였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공장 들어가니까 에너지를 떼다 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CO2 나왔을 것이고 매연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 먼지 나왔을 것이고 오염물질 나왔지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다고 모여있다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겼겠지요? 그 다음에 공장 다닌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있고 못 버는 사람 있고 이런 빈부차가 생겼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 공장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에 대한 질병도 생겼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환경위생학에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관련된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본 빈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수호는 미나마타병이 걸리고 카드륨이 이따병이고 이런 거 들어봤지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지니가 산업복원의 시조다. 그럼 이것은 또 어디가 나는 거예요. 환경위생학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이꼴 요람기 이꼴 뭐라 그래요. 여명기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복원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1번부터 7번째까지 묶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중요 표시해두시고요.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한 건 언제 되는 거예요? 여명기 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확립기 때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구분하시고요. 그럼 공중보건학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에는 인간들은 먹어야 살지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말 들어봤지요. 먹는 것이 해결되게 되면 위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 여명기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 다음 줄 보게 되면 라마치니는 산업보건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환경위생 요거 끝나고 나면 환경위생 과목이 있지요. 거기 가서도 또 난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산업보건에 대한 시조가 누가 되느냐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지만 거기서도 나요. 누가 된다? 라마치니예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프랭크 있지요. 프랭크라는 사람은 그질 끝에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이 최초로 누가 되는 거냐? 프랭크. 영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한글로 그냥 써놓으세요. 영어 있는 곳에 영어가 있으면 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공부를 한참 있다가 쉬고 온 사람들은 영어가 뭔가 할 때 내가 지금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이 최초의 보건학 책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중요하냐면 스위스가 아니고 스웨덴에서 최초의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럼 최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만 하다는 거예요. 저 뒤에 가면 인구통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공중보건학에. 그랬을 때 인구조사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쉽게 인구가 줄고 늘고 이거가 증감의 변화가 있는 거를 동태조사 그래요.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동태조사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외울 건데 지금 일단은 여기서 그냥 들어보세요. 왜냐면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들은 천천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읊어제끼는 것은 반복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뒤에 있지만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진짜 있나 없나 내가 읊을 테니까 보세요. 태어나고 그럼 늘죠? 죽으면 뭐가 돼요? 줄지요. 그러니까 출생, 사망.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지요? 전입.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서울은 전입됐지만 지방에서 뭐가 돼요? 전출된 거지요. 그러니까 시골은 인구가 줄었고 서울은 오지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한 지역으로 모이죠? 결혼. 이혼하면 터지죠? 그 다음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이민 오고 이민 가는 것까지 봐요. 이런 것들이 동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봤던 것은 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정태는 성비가 어떤가, 여자가 많은가, 남자가 많은가, 또는 취업자가 많은가, 실업자가 많은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어떤 가구가 본인 집인가, 아니면 전세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동태냐 정태냐 할 때 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태만 먼저 열면 되겠지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혼, 이민 오고 이민 가고. 그럼 이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실래요? 내가 거짓말 시키나? 어디 가서 있는 것이냐 한번 펴보실래요? 몇 페이지 있는 거냐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문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디냐 그러면 25페이지 내 거기 있죠. 그래서 거기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그 네모 5 인구 복원에서 양으로 첫 번째 인구 동태가 있고 정태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받았어야 되는 것들은 천천히 두 번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반복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읊어주는데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고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노리기 위해서 내가 읊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내가 강의할 때 그냥 듣고만 있어도 외워진다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얘기할 때 그냥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럼 이것은 동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스웨덴, 스위스가 아니고 스웨덴에서 1749년도에 일명 국세조사라는 건 정태가 되는 거예요. 정태. 그래서 국세조사 우리가 스웨덴에서 한 첫 번째 그 스웨덴에서 최초의 우리가 국세조사는 뭐가 된다? 정태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국세조사 1749년 뭐가 연도는 안 나오더라도 여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749년 그 나처럼 계속 읊어지키면 대충 해도 맞아요. 툭 튀어나와도 나온다면 내가 이걸 외워서 뭐하게 운변대에 나올 거다니. 그런데 떠들게 되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외워져요. 된단 말이에요. 1749년 우리가 보게 되면 스웨덴에서 인구조사 국세조사라 그러는 거예요. 인구조사 이꼴 국세조사인데 이거는 동태다 정태다 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죠? 같이 써놓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제너 있지요. 제너는 종도법을 개발한 거예요. 아까 왜 천연도 이꼴 마마 이꼴 두창 그랬지요. 이거는 치사율이 한 50에서 80% 된다 그러나 그래요. 근데 지구상에서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때까지만 해도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WHO는 세계인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질병에 책임지는 것은 복지부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되는 건데 WHO가 지구상에서 두창이 종멸됐다 없어졌다 박멸됐다 종멸이 아니고 박멸됐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여한 것이 제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변종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반은 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법정 감염병에서 1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건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제너 종두법이 있죠. 에드윈 차드윅 거기 영어로 된 여섯 번째가 에드윈 차드윅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써놨을 땐 또 보여요. 근데 한글로 에드윈 차드 이 또는 그냥 차두이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로도 본인들이 써보세요. 에드윈 차두이 이렇게 써놓기도 하지만 그냥 차두이 이렇게 써놓게 돼요. 그럼 차두이라는 사람은 뭘 했는 거냐면 그 절 끝에 우리가 피버 레포트라는 것이 열병 보고서예요. 그럼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위생상태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럼 위생상태 보고서를 이 사람이 썼는데 거기 1800년부터 1875년 그랬지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연도까지 넣을 건 없는데 1842년에 위생상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들 쉽게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피버 레포트라는 것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영국에서 이거 지금 영국 얘기예요. 그럼 이 영국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영국이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에 대해서 틀이 잡힌 게 이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 보고서를 쓰면서 된 거예요. 그러면 1842년에 에드윈 차드윅이라는 사람이 열병 보고서를 쓴 거예요. 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열로 인해서 이렇게 취약하게 죽고 일어나 써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병 보고서 이꼴 위생 상태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슈가 돼서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 상태 보고서 이꼴 피버 레포트라는 게 위생 상태 보고서 누구 얘기라고요? 에드윈 차드윅이죠.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1848년 그 밑에 1848년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1850년까지 왜 이걸 대충 구라는 것이 있냐 그러면 에드윈 차드윅이 지금 요건 이제 중요 표시했어요. 에드윈 차드윅이 여기죠. 1848년.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공중보건을 거의 30년을 가르칠 때 보게 되면 이것이 여명기가 1850년까지지요. 그런데 거기 이제 고대, 중세,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이렇게 써놓은 거에서 발전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서술하면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연도로 말하면 여명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짜짓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황립기에 써놓은 거가 있어서 혼돈할 것 같아서 대충 연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럼 1848년이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명기에 우리가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최초로 공중보건법을 만드는 것은 여명기예요, 확립기예요, 여명기예요. 1848년이니까 그럼 연도까지 대충 받으세요. 알아보시고 알아두시고. 그럼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세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 있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의 에드윈 차드윅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19년 영국 얘기예요,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1919년이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전기죠. 우리나라는 3.1운동 했지만 얘네는 보건부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842년까지는 알 건 없지만 1842년에 에드윈 차드윅이 열병보고서 썼고, 열병보고서를 이제 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장 사람들은 왜 열로 인해 죽나? 이러면서 막 이슈화가 됐단 말이에요. 법이 만들어진 게 1848년이고 공중보건법이고, 이게 만들어지면서 보건부, 쉽게 무슨 무슨 부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1919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연결시키면 쉽게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에드윈 차드윅 중요 표시했고, 위생상태 보고서 중요 표시했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거기 공중보건법, 1848년 최초의 공중, 세계적으로 최초의 공중보건법이죠. 그럼 다음 줄 보건 틀이 잡혔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건 틀이 잡힌 게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됐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확립기 보세요. 확립기는 연도까지 다 열 건 없어요. 그럼 확립기는 1번부터 4번째까지 묶어서 이제 지금부터 읊는 거를 중요 표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는 영어가 패시들이 많지요. 패튼 코퍼와 패스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패거리 정치하잖아요. 정치할 때 그냥 자기 의견 없고 때로 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처와 패텐코퍼는 어느 시기 사람이냐 그러면 확립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립기 때 패텐코퍼와 패스처가 있는데, 우리가 패스처는 초등학교 때만 파스텔 배웠을 거예요. 그럼 그냥 발음할 때는 파스텔 그러기도 하고, 또 영어로 발음하는 패스처 그러죠. 패스처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 동그라미 세 번째 미생물서를 주장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미생물서를 주장한 건데 이제 본인들이 정확히 한 번씩은 읽어보는 거예요. 미생물서를 중요 표시해두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옛날 이렇게 패스처가 아 질병은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돼야지, 그러니까 균이 들어와야지 질병도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이 썩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균에 의해서 균이 들어와야 식품도 썩는 것이고, 이러지 나쁜 사람이라고 질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저 식품이 나쁜 귀신이 있다고 썩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장기설 같은 경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왜 지금 말하면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귀신이 들어와서 뭐가 아프고 이러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샤머니즘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신 같은 게 있지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처가 질병은 그냥 나쁜 귀신이 있다고 걸리고 좋은 귀신이 있다고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야지, 균이 들어와야지 질병도 걸리는 것이고, 식품도 균에 오염이 돼야지 썩는 거지 그냥 나쁜 귀신이 있다고 썩고 그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균에 대해서 발견도 하고 현미경 같은 것도 발달한 그런 시기가 확립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처는 우리가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로 인해서 감염돼야지만이 걸린다, 그러니까 미생물서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발생설을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나쁜 귀신이 있다고 걸리고 좋은 귀신이 있다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생물에 오염돼야지만이 걸린다. 이거 누구 얘기라고, 초등학교 때 말하면 파스텔이고 우리가 영어를 발음하면 패스처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패텐코퍼 있죠. 패텐코퍼는 독일의 위생학교실을 창립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계열이니까 아마 실험기구 같은 거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실험기구 중에서 독일제가, 지금은 우리나라제도 상당히 실험기구가 좋지만 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실험기구 같은 게 정밀한 걸 보게 되면 독일제가 상당히,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쓰는 그 실험기구는 다 어디 걸 썼어요? 독일제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독일제 같은 것이 어떤 거냐, 아주 생김은 별로 안 이쁜데
그 리터 같은 게 정확하지요. 그랬다면 요즘은 우리나라 거 정확하지만 그래서 위생이 발달됐고 또 의학 같은 것들이 왜 독일이 발달했냐면 나중에 또 한번 그거 할 텐데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치 정권 때 일본 같은 일본 못대 처먹은 것들도 우리가 우리나라 침략해서 실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생체 실험 같은 거.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창립한 나라가 어느 나라고 뮌헨 대학이 독일이에요. 독일 누구가 되는 것이냐? 페텐코퍼. 그리고 페텐코퍼 페스처는 다 어느 시기 사람이냐면 황립기 사람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콜레라 역학조사한 사람이 또 중요해요. 존 스노가 있죠. 그냥 한글로 스노 이렇게 써놓게 돼요. 그럼 존 스노는 언제냐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1813년부터 1858년에 죽었는데 1855년에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1855년이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황립기죠. 황립기 때 콜레라 역학조사를 존 스노가 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콜레라가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수인성 이꼴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이에요. 수인성 이꼴 소화기 그래도 거의 같은 질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똑같진 않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가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똑같다 생각해도 되는데 왜 그래? 우리 인간은 물이 65%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똥에서 나오는 것이 소화기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똥도 물이 거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똥 속에 있던 균들은 물 속에 바깥에 이제 나오죠? 물 속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살고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해서 수인성 그리고 우리가 소화기에서 나갔다고 해서 소화기 그럼 거의 같은데 나중에 이제 환경위생 가서 절대적으로 똑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수도열 때문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소화기 있고 수인성 거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콜레라가 대표적으로 소화기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그 당시는 나쁜 공기로 인해서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설이라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존 스노가 영국에서 아니다. 이거는 우물물로 인해서 옮기는 거다. 그러면서 우물을 차단을 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 이렇게 끌어묻은 거예요. 끌어묻고 그 물을 못 먹게 했더니 콜레라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냐면 아 콜레라는 물로 인해서 옮겨지는구나. 그래서 일명 펌프 있지요. 지금은 수돗물이 있지만 수돗물 하기 전에 이렇게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붓고 삐그덕삐그덕 피는 거 푸는 거 아마 요즘 사극 같은 데서나 봤을 거예요. 사극에서 이제 두레박쌤이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산사 같은 데도 지금 아마 있나 싶기도 한데 삐그덕삐그덕 펌프 있죠. 펌프 물로 옮겨진다. 쉽게 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존 스노예요. 그러면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다 그랬지요. 그럼 이것이 역학이라는 것은 조금 있다 그 옆에 나오는데 역학이라는 건 질병이 어떻게 옮겨진다는 원인을 밝힌 거예요. 그럼 원인을 밝혀서 뭐 하자는 것이냐?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알아둘 것이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시기라고 여명기다 황립기다 1855년에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럼 1855년이니까 어느 시기다 황립기가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존 스노까지 했고 발전기는 1900년 이후부터니까 20세기지요. 그럼 이제 지금은 21세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뭐라 그래 발전기 이꼴 현대 그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드윈 차디 아까 열병 보고 썼지요. 이걸 계기로 해서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지요. 1848년에 그리고 나서 1919년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48년 그러면 1948년 4월 7일에 WHO가 일명 발족된 거예요. World Health Organization인데 그 약자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세계보건기구가 쉽게 만들어진 그 기구가 세계인들의 건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책임지는 거. 우리 2016년에 메르스 돌 때 여기 학생들은 그때 봤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매일 뉴스에서 나왔던 거잖아.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WHO 그 이사들이 와서 왜 이것이 이렇게 옮겨지는 것인가 메르스가 해가지고 봤더니 우리나라 병원의 환기가 아주 이상하게 됐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병의 문안을 누가 아프면 무슨 축제처럼 오는 거지요. 이 문화가 바뀌어진 거잖아.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도 많이 여기 병문안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인들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기구가 WHO에 언제 발족됐다고 1948년 헷갈리면 4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1948년 그럼 금방 이어지죠. 1948년 그럼 어느 시기에요? 발전기가 되는 거죠. 1948년 4월 7일이에요. 1948년 4월 7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게 돼요. 발족된 연도가 나기도 하지만 4월 7일을 오늘과 달력을 보게 되면 세계보건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계인들의 우리가 건강을 책임지는 기구가 만들어진 날을 세계보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1년 뒤에 그럼 1년 뒤면 어떻게 돼요? 1949년이죠. 49년에 몇 번째로 가입됐냐면 65번째로 가입됐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됐죠? 그럼 이제 1948년 WHO 발족됐고 4월 7일까지 다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우리나라는 1949년 우리가 65번째로 가입됐죠. 그리고 나서 1차 보건의료라는 게 있죠. 1차 보건의료도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 다음 포괄적 보건의료도 중요 표시해 두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서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문제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1978년에 구소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잘라지고 막 이랬지요. 그럼 구소련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쉽게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현재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처럼 사회주의 이 대표적인 나라가 저기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구소련. 소련이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체된 거예요. 근데 그 해체된 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978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구소련에서 1차 보건의료 회의를 한 거예요. 뭐가 되냐? 1978년이니까 아직 2000년이 안 됐던 거죠.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건강을 하면서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럼 1차 보건의료는 이게 지금 이론은 없단 말이에요. 문제풀이하면서 일행과 어디 가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할 거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하다는 거죠.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인 질병 치료와 풍토병 관리. 그럼 풍토병도 지금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풍토병이라는 건 어떤 특정이나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풍토병이에요. 일상적인 질병 치료와 풍토병과 그 다음에 뭐 모든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막자고 하는 것이 일명 1차 보건의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수돗물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해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우린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2000년까지 1978년이니까 우리가 2000년이 안 됐던 거죠. 2000년 지금이 200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2000년까지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 1978년 구소련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소련이 나오고 1차 보건의료 실현이 나오면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건강권을 찾는 거예요. 이따 문제가 어디 있을 것이고 그래서 1차 보건의료가 나온 것은 어느 시기다? 확립기다? 발전기다? 발전기다. 1978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포괄적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1차 예방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질병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공중보건학의 발달순서 또는 우리가 보건행정 발달순서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이꼴 요람기 여명기를 뭐라 그러기도 하느냐 이렇게 나게 돼요. 그럼 요람기 이꼴 뭐가 돼요? 근세 또는 산업혁명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확립기는 아까 그 책에서는 내가 중요 표시하라고 다 했지만 우리가 확립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의학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다 중요 표시해놨고요. 나는 안 보더라도 본인들은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난 다 외워졌으니까 책을 안 보는 거지. 본인들은 그 책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봐도 다 외워진다니까 자꾸 떠들면 그래서 떠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중저벌중을 떠들다가는 귀씨하게 한 대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들 집에서 떠들면서 그리고 참고로 이어폰을 끼고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스피커폰으로 하세요. 도서관에 가면 스피커폰으로 하면 욕먹으니까 거기 가서는 안 되고 집에서 동영상 들 때 이어폰을 끼게 되면 귀가 아파요. 그 나중에 난청이 올 수가 있어요. 영원히 젊은 건 아니지요. 귀는 태어나서 가장 밝아요. 그리고 귀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20대라고 해도 어린애보다는 난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해서 나도 죽을 만큼 하루에 200단어씩 내가 20시간씩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하다 죽었다는 사람 못 봤지요. 그러니까 이 위생사 자격증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귀에다 끼게 되면
열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난청도 올 위험이 있으니까 스피커폰으로 집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복습하시라고. 그럴 때 중얼중얼 떠들고 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람기, 아까 중세 때 패스트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람기, 이꼴 여명겠고 여기는 누구라고, 우리가 페텐코퍼가 여기 확립기지만 여기는 라마찌니가 있지요. 그 다음 프랭크란 사람이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거지요. 그런 다음에 스웨덴이지요. 스웨덴에서 1749년에 국세조사했는데 이것은 정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식이 지나서 일명 황립기 때는 뭐가 돼요? 우리가 예방의학 삭되기 시작한 건데 페시들, 페텐코퍼 있죠? 그 다음 페스처, 우리가 미생물설을 주장한 거죠.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이 있어야지만이 질병이 발생하고 식품을 썩는 거다. 이것이 페스처 얘기고,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사람이고,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존스노가 있다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1848년 공중보건법을 계기로 해서 1919년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졌는데, 보건부는 1차 여기 우리가 보건부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1차 보건의료라는 말도 언제 나왔다? 우리가 보게 되면 발전기 때 나왔다. 이걸 현대에 나왔다. 이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구소련,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구소련 알마타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인공문 얘기하고. 그럼 이제 순서를 다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특징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공중보건 발달 순서까지 했고 10분 쉬었다 뭘 볼 거냐 그러면 역학을 볼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